안녕하세요. 오늘 결혼하는 신랑 이철용, 신부 강혜나입니다. 오늘 저희 결혼식에 하객으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장 후배가 자기 아는 지인 중에 그 핑클의 성유리하고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메텔을 닮은 그 지인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제 생각에 그 메텔하고 성유리 조합이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조합이 나오나 하고 호기심에서 한번 만나게 됐죠. 그 자리에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. 한 2시간 정도 약속을 미뤄달라고 했거든요. 그럼 소개팅이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주선자를 통해서 그분이 알았다고 했다는 거예요. 눈치가 없으신 분인가. 아, 알만도 하신데. 그날따라 차도 막히고 신호도 안 도와주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늦게 도착했죠. 그 자리에 주선자만 있고 본인은 없는 거예요. 기다리면서 생각을 했죠. 아, 이분도 나처럼 나오기 싫어서 이러시나? 오늘 역시 아닌 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늦게 도착해서 미안한 마음에 막 들어갔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. 아, 정말 오늘 안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어떤 분인지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나 해서 궁금하게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90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어요.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만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. 여러 일들을 겪었었는데 그때마다 혜나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.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에 대한 믿음은 절대 변함없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.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만나면서도 한 8년간 동안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 아, 결혼을 하면 오빠랑 결혼해야겠구나.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오빠가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해도 믿으라고 했잖아.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. 오빠 사랑해.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니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곳 거기였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
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. 모진 밤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